너무. 아씨 이럴 때요. 자, 도아, 유하, 자, 도프리자, 자, 오늘 할게 패널도, 자, 원래는 명자, 리메이크 시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네. 사실, 지난번에, 이, 여기 있었던, 일렉판자에게, 진 이후로부터는 거의 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상 피드백을 해보면서, 좀, 어떻게, 해결할까, 깊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칼을 좀 갈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레벨을 좀 더 올려야겠다 생각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제 조심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슬레이트란 거는요 커피 아닙니다. 사이다예요. 사이다. 이름 모를 사이다라는 거. 왜 이런 노래가 있잖아.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잡초라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로우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부탁드리고, 추천까지 개척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월 9일에, 포맷을 좀, 두 번이나 좀 해가지고, 사이즈, 카메라 사이즈라든지, 뭐, 여러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진행 부탁하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레벨을 더 올려놓고 지금 방어구도 지금 쉽게 부서져 버렸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도 올리는 겸 해가지고 레벨 좀 많이 올려놓자 그래요. 그게 더 희망이죠. 근데 지금 레벨이 거의 12로 다 올라갈 상황이죠. 12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게다가 금속도 몇 개도 그것도 해줘야 돼. 금속도 몇 개도 해가지고 레벨도 올리는 게 해야니까. 근데 약간 좀 그 에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치? 잠깐 좀 설정 좀 들어갈게요. 설정. 게임 설정. 감도가 좀 약간 이상하네, 그치?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설정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보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됐다, 이제 해도 되네, 어쩌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치? 어쨌든 지금은, 금속이나 이런 거, 지져가면서,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그러면서 진행해야 돼. 웨이포인트로 통해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돌아다니기 우선이니까, 그치? 여긴 아까 내가 금속 캐스터 곳이고, 지난 방송 때. 여기가 망원경이 있으면 딱 좋겠어, 그치? 망원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저기 금속 저기 있다 하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 이거는, 빼박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빼박이에요, 이걸 알아주세요. 이거 빼박입니다, 어쨌든 일단 멀리서 보이겠으니까 빨리 가자고. 금속 같은 거 모아가지고 저희 그 파이오가 지금 그 하고 있고 주게 만들고 있잖아요. 주게 만들고 있는 이상 나도 봉사해 줘야지. 일단 쉬었다가 야 큰일 났다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지금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제 지금 뭐 지금요 제 몸 여기서도 그 인벤토리 무게 생각 신경도 안 썼어 지금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바바리아 디아블로트의 바바리아에 달릴 때 이러죠. 농담입니다. 농담이요.
아, 근데 이거 스테비어 이거 올리는 거, 이거, 이 게이지도 보면요, 예. 디아블로2로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가 빠를걸? 그치? 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정말로. 어우. 까부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네요, 예. 베이주 파편, 어. 어찌되었건, 어. 이쪽 와서, 어. 금속 같은 거, 예. 아, 유실했다, 어. 실수했고, 어. 숯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있구나, 어허. 몰랐네. 어, 숯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예. 논외였습니다. 응, 정말로요. 어쨌든, 예. 그 위치로 돌아가자. 그나마 다행인 건 서브노티카 저런 공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기억을, 어, 기억을, 어, 잘 할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공해상의 경우에는, 어, 표시를 해야 돼. 표시하는 그런 아이템을 박아놔야, 어, 그래야 되는데, 어, 이건 그렇지 않잖아. 어, 이거는 그럴 필요 없잖아. 어. 이건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어, 요 내구도 잘 봐야 합니다. 내구도 그나마 좀 괜찮긴 하네. 서브 나우티카 서브 노티카라니까. 아니 요즘 왜 그래요? 아니 요즘 좀 제대로 알고 갑시다 여러분. 예,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예. 어찌됐건 지금은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 오 아까 내가 어, 상대했었던 걔잖아 지금. 어. 아. 레벨 15짜리하고 레벨 12짜리하고 덤볐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완전 최악으로 끝났죠? 예. 아, 가슴 너무 아파. 너 뭔 내 맘이라 그래. 애니메이션 그만 봐요. 예? 애니메이션 그만 봐. 어. 서브 노티카하고, 예. 나우시카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그 영어 잘못 배운 거야. 영어 잘못 배운 거. 예. 그거 좀 알고 하자. 어. 쉣! 이 정도, 그래요. 요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어차피, 어. 힐 클라이드 해봐야지, 어. 이 정도 레벨이면 힐 클라이드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어. 오! 안녕, 친구. 아, 이런 데서 보래. 어. 너 사냥은 알지, 사냥. 어, 사냥 알 거야, 사냥. 어. 요즘 사냥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어, 산 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산 양도 보면은 어, 요즘 그 어, 야생화가 어, 야생화가 어, 야생화가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그 불법적인 농장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뉴스 통해서 보니까 어,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어, 환경부가 어, 지금 뭐 환경부라고 어, 야생 뭐 뭐지? 어쨌든 예. 그쪽 이제 높으신 분들이 어, 좀 보고 있다는데 어, 잘 되길 바래야지. 어. 어쨌든 금속이야 모으면서 예. 어우기라 어. 몸이 많이 부었다. 어. 어떡하냐. 어 너무 무거워. 어. 일단은 어, 움직여야겠지 어떻게든 어. 와 몸이 많이 무거워. 으 어쨌든 저기 아이템까지 가져야 돼. 어. 아 이거 아이템 관리 좀 달아 좀 뭐 봐야겠어요. 지금 뭐 아이템 관리 안 하니까 어, 이런 거야 지금 뭐 너무 어. 아씨 이럴 때 어. 자폭특공대? 아! 이거 위험한데? 어디 온다는 거야? 어. 저 밑에서 온다는 거야? 어이. 에이, 잠깐만. 컴온! 컴온! 지금 뭐, 나 아이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에이씨, 안 되겠다. 그냥 버려. 어, 일단 버릴 거 버리자. 어. 일단 버릴 거 버리자. 어. 일단 버려주고, 어.
어디에 올라오는지 보자고. 저쪽 밑으로 올라왔네, 그지? 어. 아, 이럴 때 꼭, 하라고 열받게 하네, 어. 일단, 어. 나 데뷔하라고 해가지고, 어. 적들 왔다고, 어. 어, 뭐야, 이런 녀석들이야? 폭탄 받아라! 알록스, 아, 이런 녀석들이야? 와, 뭐야, 자폭한다는 거 설마? 어? 아니, 아니, 저, 어. 와. 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와. 자폭한다는 거지, 야. 어메야. 오늘 완전히, 어. 공치에 날이 가버리고. 이거, 근데 이거. 아, 그래도 이렇게, 어, 불로 꺼진 애가 있구나. 그, 알록스야 같은 경우에 얘네 자폭병인가 봐, 어. 아. 몰랐네, 야. 근데 자폭하고 난 이후에는 저렇게 기절 형식으로 나오네, 어. 야, 알았어. 아, 근데 좀 아쉽네요, 예, 어. 그, 금속병 이런 거 버려버렸으니. 우선은, 예.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건 여기로 갔어야 할 거네, 어, 여기로. 여기 가서 정리했어야 할 거네, 어. 내가 실수했어, 아.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또,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와. 보관함을요, 예, 보관함 더 만들어야 돼요. 보관함을, 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아. 완전 아쉬운데, 이거. 아, 고마워, 아. 어쨌든, 내 금속 주결이 진짜, 그, 용량 많이 차지하니까, 어. 빠르게, 어, 해주고, 어. 어찌되었건, 지금,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예, 저런 습격도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예. 지내고, 어, 다시 돌아오자, 어. 다시 급속히러 가야지, 어. 15 minutes later. 이렇게 해주고, 어. 근데 금속도 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치? 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쉬었다가, 어. 어쨌건 지금이다 밤인데, 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 나, 그, 나이트윅이, 어. 기절되고, 어. 어. 일어서, 기절되고, 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뭐, 부활할 수 있는, 뭐, 예. 뭐, 그런 걸, 없지 않은 이상은, 안 되니까, 어. 또 어두워졌다, 그치? 어. 자, 멋지셨고, 지금 이제, 어, 거의 밤이냐고 해야 되는 시점, 예.
이제 밤이 되어가는 시점이죠. 예. 자, 그리고 아,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하나가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이게. 여러 번 여러 개를 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아, 여러 개를 해야 그나마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요. 예.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해주고 금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후!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이쯤에 나도 이제 휴식을 취할 만도 하게 되지. 이제 밤이 된 것 같아요. 그치? 밤. 근데 뭐야? 아이씨, 여기 문도 손상되었어냐? 아이, 몰랐는데 이거 문짝 수리비 좀 내야겠어. 이 문짝 수리비, 문짝 수리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이것도 수리해야 돼요. 일단 수리할 거 수리해주고요. 이제 다시가 됐고, 그리고 수리 키트 하나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죠. 됐어.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자러 가야죠. 그래야 이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이제 근데 레벨 12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다, 그치? 우선 문단속부터 해주고요. 문단속. 문단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좀 더 둘러봐야죠. 이번에 여행 가자, 여행. 아까 그 마을에서 한번 소환해가지고, 거기로 가자. 아이고. 마을, 이쪽 마을 가봐야죠? 예, 이쪽 마을. 이쪽 마을 제대로 안 가봐야 되나? 그치? 작은 불악이라고 하는데, 보자고. 요 아랫부분 안 가봤어? 그 생각해볼까, 그치? 이런데 입구가 여기 하나뿐인 것 같은데, 우선은 좀 더 둘러보자. 오, 뭐야. 아, 돌진돼지구나. 위험하다, 야. 오우! Sorry! 미안해, 너한테, 잘못 없었어, 이걸. 미안해. 나, 일부러 그렇게 안 했죠, 일부러 그렇게 안 했다고, 이걸. 어쨌든, 실수죠? 예, 다른 방향 던졌어야 하는데, 내가, 실수했어. 미안하다, 삐진 거 아니지, 삐지지만 말아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페레게, 파이오게 먹이기, 안 삐져서 다행이네, 어쨌든, 안 삐졌죠, 잠깐만, 코콜릿상이 저기 있다고. 보이세요, 지금? 저기? 저기로 가려면은, 어떻게 내려갈지 나는 이제 어떻게 내려갈지 감을 잡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러고, 이렇게 해서, 코콜릿상 이렇게 주면 되겠다. 어쨌든 올라가고, 됐고, 봅시다. 오우. 이런데 다리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레벨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인가? 한번 보자, 그나마, 제가 레벨 11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난감한데 어 한번 봐야겠어. 어, 여기 위로 올라가야구나. 어. 여기다. 어. 오 뭐야? 어딘가 불 피우는 곳 같은데? 어 그치? 어 가보자고. 어 잠깐만 설마 요거 저 밀렵꾼 아니야 저거? 저 밀렵꾼 지역 같은데 그치 맞지? 어 역시나 어 밀렵다 초짜라게 어 거기 있어. 어 여쪽에서 또 애 구출하는 애가 또 있네요. 예. 여기 밀렵다 지역이었다, 이거. 아, 보자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누가 센지 한번 보자고, 이거. 불장난은, 어, 나중에 쳐도 좋을 상황이니까, 이거. 조심, 어. 어, 아직 하나 안 하나? 어, 밀렵다 총잡이, 어. 됐어, 끝, 어. 얘기가 끝났겠죠? 예. 끝났을 거야, 아마, 어. 오케이, 끝났네, 어. 오, 뭐야. 외모로 봐가지고 거의 뭐 잔만보 수준인데? 어, 외모로 잔만보. 딱 봐도 잠만보처럼 생겼어. 어쩌고 풀어져 있다는. 어. 잠만보처럼 생겨가지고 뭘? 어찌 좀 이상하게 생겼어, 어찌? 어. 아니면 야도라니가?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도로롱이 하는구나. 아. 어허, 하나씩 늦어 모든 발이 둔해지네. 아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져서 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 죽은 날이 되었다면 이미 떼는 그런 애라 이거지. 아, 오케이 알았어. 이거 단자 맵 봅시다. 우선은 어 지금 이쪽까 지금 밀렵단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어 밀렵단이 있는 지역까지 왔는데 넘어왔는데 어 좀 더 둘러보자고. 어 여기 진짜 둘러볼 게 많다 정말. 그치. 어 몽지 어 MC몽도 아니고 어 일단 혼자서 한번 상의해볼게요 제가.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어우! 일단은 얘를 못 얻었거든? 어 얘를 못 얻었어. 어. 됐어. 어쨌든 이렇게 레벨 12로 예. 최초 포획으로 일단 어. 성공했네요. 예. 효율적인 총기를 찾았다고? 뭐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봐요. 어찌됐건 이렇게 하면 됐고, 예. 그러면은, 이제, 어, 돌아가자, 그치? 이제 돌아가서, 어,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어,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보자고. 지금 한 30분이 지났는데, 어, 그나마, 어, 잘 흘러간 것 같죠? 예.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보자고. 일단은, 어, 기술에서, 어, 지금, 방어구에 약했다고 했으니까, 어, 가죽 갑옷이 필요해요. 가죽 갑옷, 어. 가죽 갑옷, MC봉, 아, 몽지 때문에, 아, 그거를, 예, 어, 그거를 예약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중세 제약대가 있었죠? 예, 이것도 좀 해야겠다, 어. 그리고, 과접식물 세트? 아, 이거는 그거구나, 어. 그리고, 쿠쿨리스의 기관초. 쿠쿨리스의 기관초? 이거 써먹을 수 있을까? 귀중품이라고 나와있겠는데, 어. 아, 쿠룰리스가, 죄송합니다. 쿠룰리스여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왜 일부 오타가 있어요. 큐룰리스, 위에는 지금 쿠룰리스가 되어있는데, 밑에는 큐룰리스라고 되어있어. 이거는 좀 실수돼요. 이거는, 번역하신 분이, 실수한 거예요. 예. 아니, 정확히 이제 제작하신 분이라고 해야, 예, 맞겠죠. 그치? 어. 어쨌든, 예, 근데 쿠룰리스 내가 얻었었나 모르겠다. 그치? 이건 됐고, 어. 몽지의 돌격소총. 아, 총격보도 전화해가지고 적을 난사하는 기술. 오케이. 어.
뭐 어쨌건 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가죽 갑옷을 이제 입어야지 그래야 좀 나을 것 같고 갈고리 총이라고도 있고 이게 아 고대 기술 중에서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고대 기술 포인트가 없죠 지금 상황 보면 그치? 어쩌고 지금은 지금 방어구가 제가 지금 제일 낮잖아요. 예. 지금 가죽 그냥 일반 평민이 입는 예, 그러한 류의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가죽 갑옷을 입고 그 보스전 한번 싸워봅시다. 어쨌든 제가 언급했다시피 제 쫀심을 살려놔야 돼요. 제 쫀심을 제 쫀심을 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화살 어쩌다 보니 화살 왔어요. 잠깐만 어리석아 와우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박 끝났구나 끝났어 제가 어리석어 누군가 얘라고 했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우선 불부터 보내야죠 이봐 날로다 빨리 빼고 난 거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했다 지난번 어차피